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더욱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첫 시험임에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한 번에 보며 많은 시험 범위를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경향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겨울방학은 특히 예비 중1과 예비 중2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학생들이 마음을 잘 잡고 이번 겨울방학을 보람차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예비 중1과 예비 중2 추천도서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예비 중1 추천도서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 고전소설가 홍길동전, 나비를 잡는 아버지인데요. 이는 현재 이도의 집현전의 교재, 교과서 문학 2에서 진행하는 선정도서이기도 합니다. 학원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책의 전문을 온전히 읽으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을 다 읽는 이유는 생략된 이야기를 접했을 때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과 더 나아가서 수능에서도 잘못된 해석으로 중요한 문제를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을 다 읽어야지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더잘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외우는 것보다 하나의 이야기로 접했을 때 더욱 그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책들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대표 고전소설과 홍길동전인데요. 고전소설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고전소설의 원문 전체의 흐름을 잘 익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개정된 2015 교육 과정에서 기존의 작품을 재구성한 작품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작품을 확실히 익혀놓지 않으면 재구성된 작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번 겨울 방학에 고전소설의 전문을 미리 꼼꼼히 숙지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한국 대표 고전소설에서는 책 내용이 끝나면 각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 주는 해석 부분이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전소설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때 당시의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인물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고전소설이 너무 어려운 학생이라면 이 페이지를 먼저 읽고 책 내용을 읽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홍길동전은 익숙하신 작품일 텐데요. 특히 사회와 인물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홍길동은 서자 출신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회에 저항한 인물인데요. 널리 알려진 만큼 내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니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정도서는 나비를 잡는 아버지입니다. 이 책은 이도의 집현전 수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의 집현전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테스트와 함께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